안녕하세요. 니팅엔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은요, 요 비스티예요. 이 비스티에가 제가 가방을 뜨고 나서 이제 여름 걸로 비스티에 하나 떠서 보여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였는데, 요게 오늘 올라간 나빌레라 가디건 영상 안에 입었었던 옷이거든요. 근데 샘플링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딸한테 보여주니까 우리 딸께서 이걸 아줌마들이 어떻게 입느냐, 길이도 짧고 안에 이렇게 술렁술렁 다 숭숭 보이고 팔도 드러나고 배도 드러나는데 아무도 안 입을 거다, 이거는 하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힝 하면서 이쁜데 그랬더니 별로 주문이 많을 것 같지도 않고 원하시는 분 별로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패스하고 뭐해요 하고 린넨 가디건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떠놓은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가디건 영상 이제 홍보 사진 찍을 때 제가 안에 이거를 억지로 막 입었어요. 고집을 부리면서. 그랬더니 의외로 또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쁘다고 요것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 밴드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아줌마들이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줌마들도 입을 수 있어요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트로 같이 입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에 올라갔는데, 제가 지금 저녁에 이거를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컬러는 일단 핑크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요거 비스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안에 뭐 이너를 입으실 수도 있고 뭐 블라우스나 뭐 짧은 반팔티 이런 거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해변가 같은 데서 수영복 위에 입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프라다 삼각 패턴을 갖다가 제가 그대로 써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방을 이거 전에 영상이 나가면서 요 모양이 예뻐서 요거를 비스티에로 떠도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몸판을 삼각 무늬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부분에 요렇게 레이스를 떠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끈을 달아가지고, 이게 근데 신축성이 별로 없어요. 린넨사라서. 그래서 제 어깨에 맞게 길이를 뜨긴 했는데도 이게 나중에 점점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어깨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고무줄을 넣을까 어쩔까 그러다가 끈을 하나를 달았어요. 그래서 끈을 연결해서 자기 어깨에 맞게 묶으시고 옆에 이제 이 사이에 통과해서 이렇게 연결을, 이 끈을 이 사이에 연결해서 리본을 묶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끈을 묶은 상태에서 이걸 어깨에 이렇게 늘어뜨려도 이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입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깨 부분 이렇게 메리아스처럼 이런 식으로 삼각무늬 이제 이렇게 했고, 뒷면은 그대로 일자예요. 뒷면은 그대로 일자.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쭉 일자로 떴어요. 자, 그리고 아래는 조금 전 짧게 떴는데 이거는 기장이니까 뭐 본인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죠.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을 이제 걸어뜨기로 약간 신축성을 조금 주기 위해서 이게 앞 걸어뜨기 뒤 걸어뜨기에서 고무뜨기처럼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도 이거 뭐 신축성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끈을 사이에 연결해 가지고 이제 이 끈을 살짝 이렇게 조이면은 짧게도 이렇게 입으실 수 있고, 또 그냥 끈 자기 폭대로 그냥 입으시면 리본만 해도 돼요. 리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똑같이 팔하고 똑같은 요 레이스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찹쌀떡이 막 겹쳐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레이스를 이렇게 해서 끝에 단처리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제가 프라다랑 세트식으로 뜨고 싶어가지고 여기 앞에 삼각 그 로고 부분을 이렇게 떴거든요. 근데 이거 원치 않으시는 분은 이 부분 그냥 그대로 이 밑에처럼 뜨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삼각형을 채워가지고 뜨시고, 나중에 이제 이 자수 패치, 가방에 나갔던 패치예요. 이런 거랑 뭐 이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꼬매셔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또 이거 이런 거 로고 같은 거 별로 원치 않으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되고,
자,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는데요. 요게 중요한 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폭이 저는 이제 신축성을 감안을 안 하고 맨 처음에 이제 떴어요. 그랬더니 이게 폭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늘어나니까는 입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충분한 자기 사이즈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떴거든요. 현 요만큼 올리다가 다시 풀고 다시 떴는데 지금 요게 지금 삼각무늬가 앞에 20개, 뒤에 20개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4사 사이즈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폭이 한 38cm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겉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게 입지는 않더라도 요건 지금 좀 작은 사이즈가 될것 같고, 한 42cm,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으로 1cm, 2cm씩 이제 늘어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코스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떴을 땐, 이게 너무 큰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만들고 나니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제 말씀드리는 사이즈에 맞춰서 그 비율로 이제 코스를 잡으셔야지 돼요. 자, 그리고 요거 폭도 이제 길이를 자기가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딱 허리선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요 센치도 자기가 원하는 길이, 원래 뭐 비스티에 있거나 조끼나 이런 거 입으신 분은 그 센치를 맞춰가지고 뜨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거가 지금 한 20cm, 이제 고무단 빼고 이 삼각무늬만 20cm를 떴고, 이 레이스 부분까지는 한 27cm 정도 돼요. 그래서 바지 위에 살짝 보일똥 말똥 이제 요런 식으로 떴어요. 그래서 짧게 하고 싶으신 분은 좀 짧게 요거 길이를 조정하시고 조금 길게 뜨고 싶으신 분은 더 길게 뜨실 수도 있고. 이건 지금 드는 생각인데 아예 치마처럼 길게 그냥 쭉 누르셔서 뜨고 맨 중간 허리에 이렇게 조이셔도 이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본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응용은 이제 각자 알아서 길게 늘리시고 싶으신 분은 좀 길게 쭉 내려 뜨셔도 되고, 이제 엉덩이 있는 길이까지 하셔도 되고, 원피스처럼 길게 늘리셔도 되고, 뭐 짧게 하고 싶으신 분은 더 짧게, 그야말로 수영복처럼 수영복 위에 살짝 걸치는 식으로 짧게 입고 싶으신 분은, 젊은 분은 그러실 수도 있죠? 그래서 한 요쯤에서 끊으셔도 되고, 각자 알아서 기장은 조정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폭에 따라서 여기 지금 줄어드는 것도 조금 다르겠죠? 이제 그거는 올라가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삼각무늬 크기도 이제 자기가 조금 더 크게 뜨고 싶다 하시는 분은 더 크게 뜨셔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기본 사이즈 지금 제가 만든 거에 기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세모 무늬 크기라든가 뭐 기장이라든가 이런 옆에 사이드 폭이라든가 이런 거는 각자 조금 조절을 하셔서 뜨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팔도 이렇게 레이스 무늬로 쭉 연결을 시킨 겁니다. 자, 이제 재료 소개해 볼게요. 자, 실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제가 이거 샘플로 가디건하고 같이 뜬 거는 요 페일 핑크예요. 연핑크죠. 요걸로 샘플링을 했었고, 영상은 지금 연베이지 색상, 연베이지 색상인데 요걸로 했어요. 그래서 요게 프라다스러운 색이어가지고, 이제 요걸로 골라서 영상은 떴고, 그 다음에, 조금 페일 핑크보다는 진한 뭐 발레리나 뭐요 색도 예쁜 것 같고, 아이보리, 무슨 민트, 스카이, 또 멋스러운 블랙, 요 정도로 지금 제가, 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색상. 그리고 이제 스토어에는 요거보다 한두 개더 추가가 될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실이 이게 린넨사인데, 여름 오뜨기 아주 좋은 실이에요. 그래서 실 굵기도 괜찮고 가볍고 양도 많고. 그래서 요 실, 여름실로 아주 제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디건 뭐 하고 같이 세트로 뜨실 분은 자기 옷 색깔하고 똑같은 거 하셔도 되고, 살짝 이제 차이 나는 다른 거 어울리는 색상을 고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사이즈별 이제 필요 수량은
스몰 같은 경우 제가 이거 핑크 입었죠. 이거 연핑크 샘플로 입었던 거는 세 벌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그래서 세 벌로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아주 조금 더 늘었어요. 그래서 스몰은 네 벌, 그리고 미디움도 네 벌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몰은 네 벌, 미디움은 다섯 벌, 라지는 한 여섯 벌, 한벌 간격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레이스 같은 경우를 안 하고 그냥 몸판만 이렇게 뜨겠다 하시는 분은 그 정도까지 필요 없어요. 이게 레이스가 실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스 부분이 없으면은 뭐한세 벌, 네 벌, 다섯 벌그 정도로 있으면 되고, 레이스까지 같이 뜨실 거면 네 벌, 다섯 벌, 여섯 벌요 정도로 이제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패키지에 필요한 개수를 제가 스토어에는 올려드리니까는 그거 자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실 소개를 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옷이니까 별다른 부자재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프라다 삼각무늬를 갖다가 제가 몸판에 넣었기 때문에 이 로고 부분에 이제 요런 거 자수 패치 넣고 싶으신 분은 요거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는 요거를 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는 뭐 바늘? 바늘은 저는 5호 바늘 썼어요. 그래서 5호 바늘로 썼는데, 이제 손땀 따라서 4호 정도 쓰셔도 되고, 저랑 똑같이 5호 정도 쓰셔도 되고. 근데 6호는 조금 이쁘지 않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4호나 5호 중에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기본적으로 돗바늘, 스티치 마커, 가위, 줄자 뭐 이런 거 필요하죠. 자, 요 정도로 준비하시고, 이제 재료는, 예,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레이스는 나중에 다 뜨고 나서 이제 거꾸로 레이스를 떠나가기 시작할 거고, 우리는 마름업으로 아래서부터 위로 떠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원통으로 계속 동그랗게 돌려가면서 뜰 거예요. 그래서 뭐 대략 가방보다는 쉽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가방을 한번 떠보신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여기 우리 고무단처럼 걸어뜨기 한 부분 먼저 뜨고, 이제 삼각 패턴 올라갈 건데, 요거 이제 코스 잡아가지고 짧은 뜨기 한 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뜨기로 이제 쭉쭉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요 삼각무늬 하나, 요 삼각무늬 한 칸에 네 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네코 이걸 갖다가 쭉 계산을 다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올려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요 삼각무늬가 요 사이즈가 지금 38cm 정도로 제가 뜬 건데, 앞판 20개, 뒷판 20개 해서 40개의 삼각무늬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작은 사이즈죠. 그래서 44 사이즈, 조금 뭐 44에서 55 사이즈 정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정도 입으실 수 있는 분은 저랑 똑같이 여기 여기 앞에 20개, 뒤에 20개 해가지고 이제 한 칸에 네 코씩 차지하니까 4를 곱하면은 160코를 잡아요. 요거 요 사이즈에는 160코 잡고, 여기가 이제 폭이 늘어날수록 삼각형 하나씩이 늘어나야 되죠. 근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뒤편에도 하나, 또 이쪽 뒤편에도 하나. 그러니까는 총네 개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삼각형이. 그래서 삼각형 네 개가 늘어나면은 16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근데 요한칸 늘어나는 게한 1.5cm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정도 한 칸만씩만 양쪽으로 한 칸씩 이렇게 두칸 늘어나는 요 정도 사이즈. 요렇게 여기 여기 요렇게 요막 요 정도. 그래서 1cm씩 1.5cm씩 그 정도로 이제 늘어나는 걸로 자기 옷을 계산을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38cm 정도다 하면은 160호 정도 잡으시고, 요게 20개 앞뒤 20개 해서 40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44개 그러니까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한 칸씩 늘린 거, 이제 앞뒤판으로 한 칸씩 늘리게 되니까는 이제 여기 22개, 뒷판 22개, 그러니까는 44개죠, 삼각형이. 44 곱하기 4 하면은 176호가 나와요.
그래서 한 칸씩 늘어날 때마다 16코씩 늘어나는 거예요. 삼각형이 4개. 우리는 지금 제가 샘플로 여러분하고 같이 뜰 거는 48개의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앞에 24개, 뒤에 24개. 그래서 여기 2개, 여기 2개 정도씩, 여기 2개, 여기 2개. 앞뒤로 2개, 2개씩 늘어나면은 한 4cm?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사이즈가 44에서 45cm 정도. 그 정도면은 웬만한 우리 뭐 아줌마들 5, 6, 6 사이즈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이게 미디움 사이즈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이가 될것 같다 하면은 양쪽으로 한 칸씩만 내리고, 제가 지금 영상에 찍는 거 미디움 사이즈 정도로 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 두 개, 두 개씩 해서 이제 8개가 늘어나는 거죠. 삼각형이. 이제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192코를 처음에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24개, 뒷판 24개의 삼각형을 만들 겁니다. 192코를 처음에 잡을 겁니다. 다시 한번. X small, small, 뭐, 160코, 176코, 192코, 16코 간격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한 칸씩. 16코 간격으로.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것보다 사이즈가 더 커진다 하면은 또 16도 하고 또 16도 하고 이제 16씩을 더해서 삼각형을 4개씩 더 늘려 나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이즈를 그렇게 재세요. 그래서 자기 원래 있는 뭐 조끼나 이런 거 보시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체킹을 하셔가지고 재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도안이나 뭐, 스토어에 이렇게 상세하게 사이징에 대해서 올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지금 사슬뜨기 192코를 하면 돼요. 저는 5호반을 잡았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192개의 사슬을 다 떠서 원통으로 이을 거예요. 자. 원통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제가 코바늘을 한번 바꿔서 떠보는데, 맨 처음에는 썼던 게 에티머 거죠. 에티머 거 레드 코바늘 썼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산지 얼마 안 돼서 한번 이거 써보거든요. 이건 크로바 건데, 크로바는 또 이게 좀 납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장단점이 서로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가볍고, 장난감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은. 그래서 이제 재질은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고, 여기 앞에만 실리콘이 조금 돼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처음엔 조금 이상했는데, 좀 적응하다 보니까는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또 점이 있나 싶었는데, 웃긴 거는 똑같은 손땀으로 떴는데, 에티머 거랑 이게 또 조금씩 같은 코바늘인데도 좀 틀린가 봐요. 사이즈가 살짝씩 또,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바늘, 저 코바늘, 뭐, 바꿔가면서 뜨시면 안 되고, 맨 처음에 시작한 그 코바늘로 다 뜨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이걸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사슬을 192개 잡아 올게요. 예, 저는 192코를 잡았어요. 이제, 근데 원으로 이제 우리 동그랗게 하면서 뜰 거라서 요걸 원으로 마주치려면은 이 실이 꼬이지가 않게끔 요실 그대로 잡은 거를 쭉 따라서 이렇게 해서 첫 코를 찾아주세요. 중간에 뒤틀리지 않게 트위스트 되면은 안 이뻐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가져가셔서 이제 요게 첫 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여기 우리 첫 코에다가 놓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꼬리실을 뒤로 놓은 다음에 빼뜨기로 빼세요. 빼뜨기로. 자, 뺐어요. 그럼 이제 원이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원이 연결이 된 상태에서 한코 뜨시고 그 코에다가 다시 넣어서 짧은 뜨기 할게요. 맨첫 줄이 좀 힘들죠? 그래서
짧은뜨기를 두 줄을 다 잡을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원래 보통 코산에 했는데 코산보다는 그냥 요거 한줄 말고 두 줄. 두 줄을 다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단을 할게요. 원으로 돌리셔서. 자, 보이시죠? 자, 요거 줄 아래. 그러니까 코바늘이 요거 보통 요 줄을 많이 걸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나니까 요 아래줄까지 두 줄을 같이 걸고. 근데 이게 조금 커지네요. 자꾸 사슬이. 그래서 빼자마자 바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한 바퀴를 해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빼뜨기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돌려오세요. 짧은뜨기 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옷 정도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코바늘 짧은뜨기는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하는 게막 빨라요, 어려워요, 막 이러는데, 어려운가? 저는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처음 하시는 분은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뜨기 한 바퀴 쭉 돌아서 여기서 빼뜨기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한 바퀴 짧은뜨기로 돌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 뜨시는 분은 요거가 지금 마지막 코인지 하나를 더 떠야 될지 그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연결되는 요 실이 올라온 코는 이 시작하는 코예요. 그래서 마지막 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첫 코에다가 바로 여기 첫코 시작한 데다가 바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은 이제 원이 이어졌죠? 이렇게. 자, 제가 레드 코바늘로 바꿨죠? 이게 지금 제가 영상을 보니까는 좀 전에 썼던 크로바 거는 밑에가 실버예요. 그래서 이 실이랑 비슷하니까는 이게 잘안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코가. 그래서 아, 이게 레드가 낫겠다. 이실 차이가 있으니까는 바늘 보이는 게 아무래도 레드가 확실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레드 코바늘로 다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슬을 세개 뜨세요. 자, 이게 한길 긴뜨기나 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첫 코에 여기 이제 세 코를 한길 긴뜨기 하나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코, 지금 요거 걸려있는 요코 말고 요 다음 코가 이제 다음 코가 되는 거죠. 이거는 첫 코에 이제 올라간 한길 긴뜨기 하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부터 한길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뜨세요. 자, 그 다음에 걸어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걸어뜨기 하는 베이스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를 쭉 떠주세요. 자, 한 코에 하나씩 보이시죠? 여기 그 다음 코, 그래서 쭉한 바퀴를 쭉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걸어뜨기로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걸어뜨기 또안 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는 고기 부분 좀 천천히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짧은뜨기 한단 하시고 거기에 바로 이제 한길 긴뜨기 한 단을 더 해준 거예요. 자, 저 요렇게 가지고 한 바퀴를 또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건 지금 원통으로 계속 떠 올라갈 겁니다. 자, 떠올게요. 예, 이제 한 바퀴를 돌아왔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요게 지금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고 지금 요 다음 코는 세 코, 이렇게 사슬뜨기 한첫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뜨시고 나서 요 사이에 코가, 애매하게, 이건가? 아닌가? 막 초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뜨고, 이제 코에 연결되어서 이제 올라간 요 코는 이제 마지막 코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뜨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슬 세 번째 코에 이렇게 넣으시고, 빼뜨기 하세요. 자, 빼뜨기 하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걸어뜨기를 4단 정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걸어뜨기 어떻게 하시냐면요, 또 사슬을 3개 올려요. 자, 그 다음에
요 몸통 요 여기 이 몸통에다가 걸어서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가 여기 있죠? 코가 여기 있는데 하나하나하나를 몸통에다가 다리 이걸 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걸어서 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감고 이제 이첫 사슬 요세코 빼놓고 요 다음 코부터를 앞으로 한번 걸으세요. 이렇게 다리하고 다리 사이 이렇게 걸으세요. 걸고 빼내옵니다. 빼내서 그대로 한 길긴뜨기. 자, 이게 앞걸어뜨기예요. 그 다음에는 뒤걸어뜨기를 할 거예요. 자, 한번 감고 뒤걸어뜨기는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이 뒤에서 찔러가지고 이렇게. 자, 다시 생소하실 수 있어요, 초보분들은. 앞걸어뜨기는 그냥 앞에서 이렇게 걸었죠. 근데 뒤는 뒤에서 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요거를 다리를 이렇게 걸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빼서. 빼서 자, 다시 해볼게요. 감아서 앞걸어뜨기는 앞에서. 앞걸어뜨기는 쉽죠? 자, 걸어서 한길기뜨기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걸어서 뒤에서, 그 다음 코 뒤에 다리를 통과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빼내세요. 빼내서 바로 한길긴뜨기. 자, 그러면은 앞으로 한번 걸었고, 뒤로 한번 걸었고, 이거 나뭇잎 가방에서 많이 썼던 그런 뜨개 기법인데요. 자, 요것도 이제 고무뜨기처럼 보여요. 실제로 고무뜨기처럼 탄력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모양 보이기가 고무뜨기처럼 보여요. 이게 만약에 대바늘 작품이었으면 고무뜨기를 했을 텐데, 코바늘 작품이니까 제가 이렇게 걸어뜨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걸어서 이렇게 뜨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이니까는 짝수로 끝나면은 그대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뒤로 걸어서. 사실은 영상이 한번 올라가면은 솔직히 제가, 여러분, 뭐, 제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샘플을 여러 개를 뜨잖아요. 컬러별도 뜨고 사이즈별로도 뜨고 뭐 이러니까는, 한 달에 그거 영상이 하나가 올라갈 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고 나서는 잠깐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하는 생각이, 아, 요번 건 하고 조금 쉬어야지. 그러는데 이제 끝나자마자 또 다른 게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오늘 영상이 올라갔는데 지금 저녁에 제가 또 이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는 거 보면은, 아, 참 어쩔 수가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올 이제 새해가 밝았고,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이 유튜브 생활을 시작한 지가 지금 이제 4년째 접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살짝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한달 정도, 뭐 태국 같은 데 가서 한달 살기 막 이런 걸막 해보고 싶은 게제 버킷리스트였어요, 올해. 그래서, 아, 지금 틈이 나면은 모든 거를 다 접고 한 달은 좀, 어디 가서 좀 살다 오고 싶다. 뭐, 정 못하면 제주도라도 가서 한달 살고 오고 싶다. 막 이런 게 지금, 제 심정이긴 한데, 그거를 올해 이룰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뭐, 골프도 좀 실컷 치고 싶고, 막, 여유가 조금 있어야지 이 뜨개도 이런 작품, 저런 작품 제가 그냥 재미로 막 뜨다가 아이디어도 생겨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막한 달에 하나 올리기가 급급해가지고 막 계속 지금 달려오니까는 살짝 지금 번아웃이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 정말 요번 거를 조금 마무리하고는 정말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끔 드시죠? 그래서 한참 뭐 아기들 키우시고 또 중고생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예 그럴 엄두조차를 못 내시겠지만 이제 제 나이 정도 되고 애들 뭐 결혼할 나이도 되고 뭐다 키워놓고 이제 남편도 자기가 뭐 자기가 밥
해서 먹을 정도, 그 정도 훈련을 좀 시킬 정도가 되면은 뭐 주부를 다 주부의 이제 일을 다 던지고서는 어디론가 좀 떠나서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해 보잖아요. 저도 올해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좀 어디 가서 아무도 전화도 안 오고 뭐 이것저것 해야 할 일도 다 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거를 좀 하면서 뜨개도 저녁에 이것도 떠보고 저것도 떠보고 이 영상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 그냥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뜨개를 좀 뜨면은 더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살짝 듭니다. 근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안식년, 뭐 안식월 이런 것처럼 1년에 뭐 다만 한 달이든 뭐몇 년에 한 번이든 좀 쉬는 기간이 필요해야지 재충전도 되고 또 새롭게 또 다른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원동력도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마음처럼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앞걸어뜨기, 뒤걸어뜨기를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양을 한 바퀴를 쭉 떠서 여기서 다시 마무리를 짓고 똑같이 또 걸어뜨기를 할 건데 그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예, 한 바퀴 돌았고 여기 마지막 코가 앞걸어뜨기예요. 앞걸어뜨기로 끝났으면 이제 이거를 다시 세 번째 코에다가 넣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여기서 다시 사슬 세 개를 올려주시고, 이제 요게 뒤걸어뜨기가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걸어뜨기 시작했죠. 이 앞걸어뜨기에 똑같이 앞걸어뜨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뒤걸어뜨기는 똑같이 뒤로. 그러면 앞걸어뜨기 한 거가 볼록 올라오고, 뒤걸어뜨기 한 거가 이제 쑥 꺼지죠. 그래서 고무뜨기 비슷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뒤걸어뜨기는 뒤걸어뜨기로, 앞걸어뜨기는 앞걸어뜨기로, 그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줄이 올라온 게, 톡 삐져나온 게 앞걸어뜨기고, 이제 쑥 꺼진 게 뒤걸어뜨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걸어뜨기를 하면요. 단수가 원래 한길 긴뜨기보다는 줄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하나, 둘, 세단 했죠? 그래서 저는 네 단을 할 거예요. 한단 더. 네 단을 하고 또 짧은 뜨기로 한 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모 무늬를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그대로 쭉 뜨시고 여기서 다시 빼뜨기 하고 그대로 앞 걸어뜨기, 뒤 걸어뜨기 또 반복해서 한 단을 더 떠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짧은뜨기 하는 단에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걸어뜨기가 모두 네 단입니다. 맨첫 단은 한길긴뜨기로 다 뜨시고 걸어뜨기를 세 단을 더 하면은 총네 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올게요. 예, 저는 이렇게 네 단을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고무뜨기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단으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정도 떴으니까 한번 센치를 재보면은 이것도 살짝 아주 많지는 않지만 탄성이 그래도 좀 있어요. 고무단처럼 이제 앞으로 나오고 뒤로 들어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대충 지금 제가 지금 재봤더니 한 44cm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44cm면은 우리 핑크 했던 게한 38cm 정도니까는 6cm 정도가 커진 거죠. 이게 한요 정도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차이가 나면은 사이즈가 한 치수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걸로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네 칸을 더 떠서 이제 라지 사이즈로 되면은 한 50cm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세 가지 정도에서 골라서 하셔도 되고 칸수를 자기가 이제 네 칸이 아니라 뭐 삼각무늬 두칸 정도씩을 옆으로 하나하나씩을 늘린다 하시면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작아지는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38cm, 40무늬 이제 요 삼각무늬에서 뭐
하나씩 옆으로 한 칸씩을 늘릴 건지 두 칸씩을 늘릴 건지는 각자 조절을 좀 하셔서 그 코스에 맞게 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짧은뜨기를 한 단을 하고 이제 삼각무늬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는 쉽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올리시고 여기 칸 있죠? 칸마다 하나씩 그냥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하세요. 자, 요 칸에서 했으니까 요 다음 칸으로. 자, 쉽죠? 요거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칸으로. 한 칸에 하나씩. 한 칸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한 바퀴를 돌리셔서 이제 우리 삼각무늬 들어갈 코스를 이렇게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을 이렇게 짧은뜨기로 그냥 여기 쑥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쑥 집어넣어서 요 코에다가 안 하고 여기다가 전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한 단을 떠서 여기 와서 다시 빼뜨기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무늬 들어가 볼게요. 예, 저는 짧은뜨기 한 단을 이렇게 떠서 지금 삼각무늬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처음에 핑크 보여드린 거는 삼각무늬가 앞뒤 20개씩 해서 40개가 나왔고 160코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는 거는 48개, 그러니까 앞에 24개, 뒷면이 24개 해서 48개를 만들 건데 그건 192코가 되죠. 그래서 192코 확인을 하시고 이제 삼각무늬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옆에 한 칸 한 칸씩만 해서 44개, 22개씩 이렇게 앞뒷면을 나눴을 경우에는 176코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사이즈 체크를 하세요. 자, 이제 삼각무늬 들어갈게요. 자, 오븐 가방, 프라다 오븐 가방을 뜨셨던 분은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삼각무늬는 이제 오븐 가방은 제가 다섯 코에 한 코씩을 이렇게 해서 옆으로 쭉쭉 늘여서 떴는데 이거는 라피아 실이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코마다 하나씩, 한 칸이 네 코가 들어가는 셈이에요. 삼각형 하나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원통으로 뜰 거기 때문에 사슬을 7개를 해요. 네, 다섯, 여섯, 7개. 요렇게 7개 사슬 하신 다음에 요거 지금 올라간 사슬 빼고 하나, 둘, 세 개 건너뛰어서 네 번째 여기 사슬에다가 이제 빼뜨기를 해서 삼각무늬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번째 여기 요 코에다가 넣고 뒤에 실을 걸어서 이렇게 빼뜨기 하세요. 자, 됐죠? 그 다음에 한번 감아서 요 빼뜨기 한 코 바로 옆에 요 코에다가 긴뜨기를 사슬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긴뜨기를 하나 하세요. 여기 요 코 첫 번째 바로 밑에 코 빼뜨기 한 바로 밑에 코에 이제 긴뜨기 하나 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한번 감아서 그 다음 코 이제 여기 지금 긴뜨기 한 코 옆에 여기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해줘요. 자, 근데 살짝 이렇게 늘려주세요. 가운데 다리를 이렇게 늘려주세요. 자, 한길 긴뜨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 감으세요. 두 번 감아서 이제 한길 긴뜨기 옆에 코 여기 세 번째 코죠. 여기에다가 두길 긴뜨기를 하시는데 이제 조금씩 늘려서 뜨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코는 바로 넣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왔죠? 거기에서 다시 하나, 둘, 세 개 사슬 해주시고 그 다음에도 여기 우리 지금 빼뜨기 한 요 코 만들고 하나, 둘, 세 칸 건너서 네 번째 칸에다가 넣고 이제 빼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 개의 한 세트가 되죠. 자, 그리고 사슬 하나. 자, 하나 해주시고 첫 번째 코에다가 긴뜨기. 긴뜨기 하시는데 살짝 다리를 늘려서 다 빼세요. 자, 그 다음엔 한번 감아서 한길 긴뜨기예요. 그 바로 옆 코. 자, 두 줄입니다. 두 줄. 두 줄을 다 감아서 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리 늘려서 한길긴뜨기. 자, 그 다음에는 두 번 감아요. 두 번 감아서 두 길긴뜨기를 할 건데 여기 한길긴뜨기 바로 옆 코. 이제 세 코를 우리 지금 사슬을 떴잖아요. 그래서 한 코는 긴뜨기, 한 코는 한길긴뜨기, 또 한 코는 두 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자, 다리 살짝 늘리고 빼고 또 늘리고 빼고 세 번째 코는 늘리지 않고 바로 빼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가 커지면은 여기 코하고 지금 센치가 서로 길이가 안 맞죠. 그러니까는 최대한 이쪽 마지막 빼는 코는 바짝 늘리지 않고 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3개 해주시고 하나 둘 세 칸 건너뛰고 네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에서 사슬 하나. 자, 여기서 늘어나 이렇게 늘리지 않게. 자, 바로 감아서 첫 번째 코에 긴뜨기. 다리 살짝 늘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는 한길 긴뜨기.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에는 두 길 긴뜨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삼각무늬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 둘 세 개 뜨시고 하나 둘 세 칸 건너서 네 번째 사슬에다가 넣고 빼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는 긴뜨기. 뭐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지금 가방보다는 그래도 훨씬 쉬워요. 자, 그 다음에는 두 길 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도 만들고 역한으로 하나, 둘, 셋 옮겨가서 세 개 건너가서 네 번째 사슬에다가 넣고 이 무늬가 전부 다예요. 자, 한번 감으셔서 첫 번째 사슬에 넣고 긴뜨기, 두 번째 사슬에 넣고 한길 긴뜨기. 자, 두 번 감아서 마지막 사슬에 두 길 긴뜨기. 다시 사슬 세 개. 자, 한 번만 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번째 가서 빼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하시고 첫 번째에는 긴뜨기, 두 번째 사슬에는 한길 긴뜨기, 세 번째 사슬에는 두 길 긴뜨기. 이게 프라다 우븐 삼각무늬 패턴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모를 갖다가 쭉 원통으로 도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처음에 세 코 여기 7코를 떴는데 이제 네 코가 남았죠. 이제 요 부분에 가가지고 다시 삼각형을 만들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 단으로 떠면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여기 있는 부분 가서 제가 또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예, 저는 삼각형을 이제 47개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잘 봐주세요. 일단 똑같이 우리 사슬 3개를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처음에 넣었던 요 구멍에다가 빼뜨기를 해요. 그럼 이제 삼각형이 이제 양쪽으로 마주치게 되죠. 자,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첫 번째 사슬에다가 넣고 긴뜨기를 요렇게까지 빼요. 자, 뺐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이거를 살짝 이렇게 고리를 갖다가 남겨놓고 우리 지금 여기 사슬이 지금 3개, 첫 번째 사슬은 잘 숨겨져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첫 번 네 개의 사슬 중에 이제 두 번째 사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네 개 중에 하나, 둘, 셋 요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으시고 요거를 사슬을 싹 빼요.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감아서 두 번째 사슬에다가 넣고 똑같이 한길 긴뜨기를 해줘요. 자, 그리고 요것도 고리를 살짝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가운데 사슬에다가 넣고 요거를
걸어서 떼요. 그래서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두 번 감아서 마지막 사슬에다가 넣고 두길 긴뜨기를 해주신 다음에 이것도 사슬을 살짝 빼서 여기 마지막 사슬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 고리를 빼요. 걸린 거를 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한 바퀴마다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실까요? 다시 한번 해봐야 되나? 이제 또 한 바퀴를 또 돌아와야 되니까는,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짧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고, 사슬 세 개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처음 들어간 여기 구멍에다가 넣고 빼뜨기. 사슬 하나 해줬어요. 그리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첫 번째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 넣고 살짝 고리를 빼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사슬에다가 넣고 빼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살짝 돌아갔어. 한길긴뜨기 구멍에다가 넣고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또 빼고 그래서 그 다음 사슬 여기에다가 그 다음 사슬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썼죠? 그 다음 사슬에다가 넣고 고리를 걸어서 빼요. 그 다음엔 두길긴뜨기 그래서 마지막 사슬에다가 똑같이 이쪽은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빼고 마지막 사슬 여기도 여기다가 요 빼놓은 고리를 이렇게 빼서 연결.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가 시작 지점인데 이제 한 칸씩 삼각형의 시작 지점이 옆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제일 처음에 여기였는데 이제 두 번째 칸에서는 열로 세 번째는 여기 네 번째는 여기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옮겨지는데 별로 다 뜨고 나면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이걸 뒤판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 몇 개? 7개. 네, 다, 여, 7개 해주시고, 그 다음엔 어디에다가 넣냐면은, 자, 우리 지금 여기하고 삼각형이 지금 여기 시작한 첫 코였는데, 여기 말고 여기 왼쪽 편에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빼뜨기를 해요. 가운데 말고, 빼뜨기 해서 그 다음에 사슬 하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슬에다가 넣고 긴뜨기 두 번째 사슬에다가 여기다가 넣고 한길긴뜨기 세 번째 사슬 두길긴뜨기 여기다가 넣고 두길긴뜨기 자, 그 다음은 똑같아요. 이제 요거 나머지 세 코 이제 여기 부분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연결을 하면 되죠. 그래서 둘, 세 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여기 말고 요 바로 이제 요 삼각형의 셋째 번 코에다가 넣고 빼뜨기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사슬 첫 번째 사슬 여기에다가 넣고 긴뜨기 그 다음 옆에 사슬에다가 한길긴뜨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다가 두길긴뜨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반복해 가면서 단을 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 한 단 떴고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 돌아서 여기에서 또 마무리 이제 이렇게 해서 삼각형리를 맞닿아서 연결을 해주시고 여기서 다시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올리려고 하는 단만큼을 많이 이만큼 올려야 돼요. 자, 이제 요 로고를 만드실 분은 어디까지 뜨시냐면요 여기 세모 로고 큰 로고 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스몰 같은 경우에는 9단을 뜨고 그 다음에 여기 10단째부터 이제 세모 무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10단 가운데는 삼각 무늬가 한 개짜리니까는 그냥 뜨면은 되죠. 그래서 여기 옆에 채우는 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스물은 열단을 뜻이고, 그 다음에 짝수로 뜨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는 12단을 뜰게요. 12단 뜨고, 그 다음에 라지는 14단 정도를 뜨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높이를 이제 늘려서 해볼게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요 세모문이 뭐 각자 정하셔도 되긴 하지만 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몰은 10단 뜨시고, 지금 제가 영상에서 뜨고 있는 미디움 사이즈는 12단을 뜨고, 그 다음에 라지는 한 14단 정도를 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로고를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계속 원으로 돌면서 12단을 뜰게요. 그리고 스몰은 10단입니다. 예, 이제 여기 세모문이 이제 뜨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그냥 쭉 올리시면 돼요. 자, 요거 하실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스몰 같은 경우에는 아홉 개를 뜨고 지금 우리 10단 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단 이미 하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10단이.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영상을 찍는 거는 12단을 떴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크게 라지로 하실 분은 14단을 떠야 되겠죠. 그래서 14단을 뜨시고 나서 요 정도 이제 높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지점을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한 게 여기 요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삼각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삼각형 시작된 지점을 바늘을 이렇게 딱, 원통을 갖다가 접으세요. 접고, 맨 아래 칸에 지금 우리가 뜨는 거는 24개가 나왔어요. 이제, 앞면 24개, 뒷면 24개. 이렇게 해가지고, 반 접으면은 24개, 24개씩 한 가운데 요 지점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자, 그리고 뒤를 이제 삼각무늬를 시작을 할 건데, 이제 뒷면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지금 우리 타고 올라가서 계속 코가 한 코씩 옆으로 옮겨가죠. 근데 지금 표시는 별로 안 났는데, 여기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를 앞으로 하는 것보다는 판판한 쪽을 앞으로 하는 게 나으니까 뒤를 싹 돌리세요. 뒤를 돌리셔서 이제 같이 가운데 지점 표시를 하세요. 여기 24개, 여기 그러니까는 12개씩이 나눠지죠. 요 세모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이쪽에도 열둘. 그래서 열둘하고 열둘 요 사이 지점에다가 코스링을 끼워 놓으시고 이거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면은 12번째 단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양쪽 옆에를 표시를 해 놓으세요. 이제 이미 한 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한 칸이 이제 세모무늬 로고 자수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한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양쪽으로 벌려서 채워 나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몰 보면은 우리 지금 아홉 개를 뜨고 여기 10개 올라간 요 지점에 지금 이제 표시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 요 지점하고 요 지점. 그래서 그 다음 단에는 이제 여기를 채워 나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이게 뜨고 뒷면 뜨고 앞면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서 삼각형을 옆으로 한칸한 칸씩 해서 채워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세모무늬를 총몇 단을 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 세모무늬도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스몰은 일곱 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 미디움은 여덟 단을 뜰 거예요. 그래서 여덟 단을 뜨고 그다음에 라지는 아홉 단을 뜨게 되면 되죠. 그래서 여덟 단을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서 세모무늬를 이제 핑크보다는 쪽 하나 크게 이렇게 크게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선 들어가면서 이제 또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표시를 해놔 주시고 우리 뒷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저는 한 여쯤이거든요.
그래서 여쯤 시작인데 쭉 다시 떠가지고 앞면 표시 한 부분까지 요까지 와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떠서 여기 표시한 지점까지 와서 그 다음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여기 삼각형 있는 지점까지 왔어요. 표시해 놓은 지점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 여기 첫 번째 하나가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각형을 세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까지 떴으면은 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삼각형의 반대편 요 면을 갖다가 채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거를 뒤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안쪽 면에서 똑같이 한번 감으셔서 첫 번째 사슬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세 개가 이렇게 있죠. 그 세 개를 하나부터 이제 거꾸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긴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감아서 그 다음 코 요거죠. 그 다음 코 여기에다가 넣고 한길 긴뜨기. 그 다음에 두 번 감아서 여기 세 번째 여기에다가 두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삼각형이 맞붙었어요. 이제 여기하고 맞붙었어요. 그러면 다시 뒤를 돌려주세요. 뒤를 돌려주셔서 이제 반대편, 이제 여기 우리 이쪽에 했었으니까 안쪽에서 요거 삼각형 만들었잖아요. 여기에다가 넣고 다시 빼뜨기. 해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렇게 사슬 똑같이 이제 해주시는 거야. 첫 번째 사슬처럼 똑같이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해서 두 번째 사슬 여기다 넣고 조금 느려서 또 해주시고 두 번 감아서 두길 긴뜨기 이렇게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사슬에 넣고 두길 긴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삼각형이 지금 요거 빼볼까요? 이렇게 해서 막아진 거예요. 또 뾰족하게 막아진 거예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이 다음부터는 똑같이 사슬 3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삼각형 여기 그 다음 삼각형 여기에다가 넣고 이제 첫 번째 긴뜨기,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세 번째, 여기 넣고, 두길 긴뜨기. 내려주시면서. 자, 다시 또 세 개. 그래서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을 이제 채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를 또 돌아와가지고 여기까지 뜨시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또 돌리면 되겠죠.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다시 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전 한 바퀴를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삼각형이 3개에서 5개 되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 꼭지점에 똑같이 떴고요. 이제 뒤를 돌리세요. 뒤를 돌리시고 한번 감으셔서 긴뜨기,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를 할 차례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코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코가 세 개가 보여요. 이렇게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여기다가 차례로 긴뜨기,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자, 한번 감아서 첫 번째 사슬에다가 긴뜨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한번 감아서 이제 두 번째 사슬에 넣고 한길 긴뜨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길 긴뜨기 여기에다가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넣게 되면 요 사이 공간이 살짝 떠요. 그래서 여기보다 바로 아래 지점에 넣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두길 긴뜨기를 이렇게 하세요. 자, 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거꾸로 됐어요. 이제 거꾸로 돼 있는 거를 다시 앞으로 돌려서 이제 어디에다가 하시냐면은 여기 이제 삼각형 여기 지금 모서리 시작하는 지점 그 바로 옆코 왼쪽으로 옆코에다가 넣으시고 당기셔서
빼뜨기 하세요. 빼뜨기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마감이 되죠? 자, 마감이 되죠? 자, 거기서 다시 사슬 하나 해주시고 첫 코부터 긴뜨기, 두 번째 코 한길 긴뜨기, 세 번째 코 두길 긴뜨기. 그래서 한 번은 앞면에서 한 번은 뒷면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슬 하나 해주시고 뒤를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처음 여기 코에 긴뜨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세 번째 여긴데 여기보다 조금 아래에다가, 그래야지 이제 공간이 많이 안 생기면서 메꿔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꽂고 바로 앞을 돌려서 그 다음에 요 부분에 가가지고 다시 당겨서 빼뜨기. 자, 그러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한 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똑같이 여기에서 긴뜨기, 한 길 긴뜨기, 두 길 긴뜨기 이렇게 해주시면은 삼각형이 다섯 개짜리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자, 하나가 세 개가 됐고 세 개가 다섯 개가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사슬 세 코 하셔서 뜨던 방법 그대로, 이게 지금 가방이 아니고 종이실이 아니니까 약간 후들거리는데 여기 그 다음 코에다가 넣으시고 그 다음에 긴뜨기, 한길 긴뜨기, 이렇게 마지막 사슬에다가 두길 긴뜨기. 자, 이렇게 하시면은 사슬 다시 세 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역할로 또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 단수가 스몰은 지금 7단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미디움은 8단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8단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요 정도 크기. 그래서 이 크기는 자기가 또 뭐 좋아하시는 대로 크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8단 정도로 해서 삼각형이 스몰보다는 한 칸이 더 커지게, 이게 만약에 작은 거였으면 요거 한 칸이 더 커지게끔 그 사이즈로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라지 같은 경우에는 9단 뜨면 되겠죠. 요거 우리 지금 3단을 이미 뜬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가지고 9단을 뜨면 되겠죠. 그래서 미디움은 8단, 그 다음에 스몰은 7단 이렇게까지 뜨셔가지고 그 부분에 가서는 이제 앞뒤를 분리를 해서 겨드랑이 이제 나눠가지고 뜨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메꿔서 8단을 저는 더 떠서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예, 저는 이렇게 해서 8단을 다 올렸어요. 그래서 스몰은 7단이고 라지는 9단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 안 하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단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겨드랑이 쪽을 이제 파서 여기 앞부분은 이렇게 세모를 만들 거고 뒷부분은 그대로 이제 일자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겨드랑이 암호를 지금 파야지 되니까는 이제 통으로 뜰 수가 없어요. 지금 단부터는.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미디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요 삼각형, 가운데 요 삼각형을 제외하고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되는 지점이 이제 반으로 접은 지점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판은 그대로 24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핑크도 스몰 같은 경우를 반으로 딱 접어서 이제 그 부분을 표시를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자, 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 맨 처음에 우리 시작한 삼각형의 개수 있죠? 그거를 똑같이 나눠가지고 요 양쪽 끝을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겨드랑이 이제 끝이 여기 끝서부터 올라가지가 않죠. 아무리 이렇게 파져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스몰은 많이 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아기들도 떠줄 수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중간에서 끝이 나요. 여기는 맨 끝이, 이거 지금 우리 17단을 떴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중간에 요 하나를 갖다가 반으로 접은 요게 지금 중간이 반대 이제 양쪽에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를 갖다가 띄워놓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차례로 올라갈 거예요. 차례로 삼각형으로 이제 끝부분 뒷부분도 처음에 이게 여기서부터 자를 게 아니라 한 두 단 정도는 더 올릴 거예요. 두 단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맨 끝 삼각형 요거 한 칸을 두고 이쪽에서는 앞판에서는 일로 여기서부터 한 칸 빼놓고 그 다음 삼각형부터, 자, 설명을 잘 드려야 돼요. 자, 한 칸을 빼놓고 요 다음 삼각형 요기 지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서 사슬 만들어서 그 다음에 넣는 사슬이 여기. 사실상은 그러면은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지점은 요거 끝에 요거 하나랑 그 다음 삼각형 빼놓고 이제 여기가 세 개가 이제 비는 셈인 거예요. 세 개가 요 겨드랑이 부분인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 제일 끝 삼각형 하나를 비워놓고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사슬뜨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처음 연결을 여기 두 번째 삼각형 여기 지점에서 이제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하는 미듐은 지금 이게 제일 양쪽 끝 지점이죠. 그래서 삼각형을 두 개를 이렇게 비울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비우고 나서 여기서 두 개 비운 지점이 여기 하나죠. 우리 이제 스몰은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끝났다고 했는데 지금 미듐은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거 두 칸을 해서 이제 시작 지점은 여기예요. 시작 지점은. 자,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렇게 펼치면은 네 개가 이제 겨드랑이 여기 이렇게 평평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시작 지점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겨드랑이 부분이 조금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한 칸 더 옆으로 가서 시작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개인이 이제 선택하시는 건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걸 가운데로 봤을 때 요 두 칸을 비워놓고 이제 여기서 사슬을 잡아서 그 다음에 시작 지점은 여기, 시작 지점은 여기로. 미디움은 그렇지만 라지는 조금 더 이게 여기가 더 넓어져야 되겠죠. 암홀 부분이. 그래서 한 칸씩을 더 밀어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작 지점을 제가 체크를 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앞판이죠. 앞판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가 제일 끝, 양쪽 끝이에요. 자, 끝인데 여기 한 칸을 빼놓고 여기에다가 사슬 바늘을 이렇게 넣으세요. 자, 그리고 스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이 이제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삼각형을 반을 접어서. 자, 그랬을 경우에도 여기에서 시작. 반, 삼각형 반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더 넓게 하고 싶으신 분은 한 칸 더 옆으로 옮기셔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요 양쪽 끝이 여기일 때, 지금 미디움 영상이에요. 미디움 여기일 때 여기에서 사슬을 넣으세요. 사슬을 넣어서 이거는 편뜨기 식으로 한 단 한 단을 따로 떠야지 돼요. 이제 그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슬을 여기서 하나 지금 잡았죠? 일곱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슬 잡은 요 지점에서부터 일곱 개를 떴어요. 그리고 여기는 맨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삼각형 요쪽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 반이 비게 되니까는 삼각형 여기 앞면에서 두 개가 비는 거고 뒷면에서 두 개가 비는 거고 그래서 네 칸이 비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똑같이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 맨 처음에 긴 뜨기. 뭐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하면 걱정이스러운데요.
여러 번 똑같은 말을 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편집을 도와주는데, 제가 막쭉 해놓은 거를 보고, 그 다음 건 여기죠. 여기.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느냐.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막 이거를 하면서도 이 혹시라도 못 알아들으셨을까 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이해가 가시라고. 네, 여러분 또 지겹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뭘 가르쳐 줄때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사슬을 떴잖아요. 그걸 결국 여기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빼놓은 하나, 둘. 여기가 이제 맨 끝인 거죠. 그리고 반대쪽도 여기서 끝나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반대쪽 시작도 저쪽, 이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칸은 두 칸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연결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쪽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에까지 끝나야지 되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쪽에 지금 제가 반대쪽에 마킹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끝인데 결국 삼각형 이제 여기까지 뜨고 사슬을 여기에다가 연결해서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다시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점점 줄여갔다가 이렇게 요거를 만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해를 하시면 간단해요. 자, 여기서 또 똑같이. 똑같이 여기 아래로. 이런 식으로 삼각형 쭉 만들면서 우리 요 지점 가서 제가 또 설명 다시 해볼게요. 자, 요쯤 여기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지금 8단을 떴기 때문에 삼각형 8개가 나와야지 돼요. 우리 뒤쪽 면에서 마감을 해주긴 했지만, 여기도 이제 역삼각형 요 꼭지점 있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삼각형 끝에 여기 요 지점에다가 넣고, 삼각형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빈 삼각형, 우리 이제 여기서 떴던 요 삼각형식을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가죽, 이게 종이실, 우리 라피아실로 했던 것보다는 실이 가늘어서 구멍 자꾸 젖어서 이렇게 넣는 게 살짝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살짝 이거 지금 여기 넣는 게 그런데. 자, 여기 삼각형 요거, 역삼각형 이렇게 된 거를 요 지점을 찾아서 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제가 그냥 디자인을 해서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은 또그 방법을 찾아서 또 나름대로 제거 응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면은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건 여담이지만 뭐 인스타 DM이라든가 뭐 여러 뭐 댓글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거 아니에요 하고 저한테 이제 조언이 아니라 이제 제가 틀렸다고 하는 걸 확인받고 싶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영상을 확인을 해라 뭐 다시 뭐 그걸 어떻게 해라 하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셨어요. 이게 잘, 뭐, 많지 않지만.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조금 황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프리로 제가 유튜브 채널로 이제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는 건데, 제 영상을 보시고 제 방법이 좋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시고, 또 아니면은 아닌 거 나름대로 각자 원하는 방향대로 더 이제 연구를 하셔서 뜨셔서 그게 더 좋으면은 좋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저한테 따지듯이 응? 왜 이렇게 했느냐? 뭐 내지는 이걸 고쳐라. 내지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조금 아 이거는 좀 비매너 아니신가? 좀 무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또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생각은 틀리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께 좋은 마음으로 제가 하는 방법을 공유를 하는 거고, 또 가르쳐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영상으로 나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또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을 또 오려낼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이거는 제 무료 도안이나 다름이 없고, 제가 여러분께 돈을 받고 이 영상을 갖다가 뭐 가르쳐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일일이 해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본인이 생각하셔서 뭐 고치셔서 하든지, 그래야지 제가 그걸 그분 마음에 맞춰서 틀린 거를 뭐 바꾸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손이잖아요. 그래서 저 좋은 거 많이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가 됐죠. 여기에는 이제 요 단에는 여덟 개였는데 이제 아홉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조금 몇개더 해가지고 여기 마무리 짓는 거 제가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예, 저는 몇 개를 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지점이 반대쪽 끝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개 남았죠. 이제 두개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슬을 몇 개? 세 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에 찔러 넣어서 그냥 마무리. 마무리. 잘라요. 잘라서 나중에 이제 요 부분을 타고 올라갈 건데, 이렇게 가지고 한 단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시작, 하나를 이제 여기 끝이죠? 이게 하나 비우고, 여기서 시작해서 삼각형 이제 사슬 7개 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끝 지점도 이쪽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한 칸을 비우고 이제 여기가 끝인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단 정도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도 이제 똑같아요. 대래 이제 앞판은 여기에 이 로고 삼각형이 있었으니까는 그랬지만은, 뒷판은 그냥 쭉 두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끝이잖아요. 자, 왼쪽 끝이면은 여기 한 칸을 비우고 여기에서 처음 부분만 시작을 해볼게요. 한 칸을 비우고 여기 요 삼각형 지점에서 사슬을 7개를 해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부터 연결을 해서 세모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가 끝이고, 하나 비우고 여기서 사슬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쭉 끝까지 해서 이제 반대쪽 끝편, 여기가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삼각형까지 만들고 사슬 3개에서 여기다가 연결, 우리 이렇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는 요거 두 개인 셈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겨드랑이 부분을 스몰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세 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가운데 지점이 여기
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세 개가 됐고 우리 지금 미디움은 네 개가 된 셈이에요. 그래서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빈 거예요. 삼각형이. 그리고 라지는 뭐 여섯 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면은 겨드랑이가 이렇게 파져서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요거는 딱 두 단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면이 우리 지금 스몰 본 것처럼 일자 되게 그래야지 비스티에 다른 거 입었을 때 이제 메리아스처럼 안 올라가기 때문에 뒷면이 이렇게 일자인 거예요. 근데 살짝 요 겨드랑이 부분만 두 칸 정도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자 앞뒤로 한 단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작은 어디에서 해야지 될까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칸이 또 옆으로 옮겨지게끔. 그래서 시작점을 하나씩 이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뒤로 한 거 보여드리고 요 두 번째 단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앞뒤면 한 단씩 해 올게요. 예, 저는 요 부분 요렇게 해서 연결을 했고 여기 반대쪽은 또 이렇게 했어요. 자, 뒷면은 이제 여기 한 칸 띄고 한 칸을 띄시고 여기서 사슬 잡아서 연결을 해서 하나 했죠. 그리고 한 단을 더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아니라 한 칸 옆으로 옮겨가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똑같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단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슬을 이렇게 단 처리할 부분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여기에도 두 번째 단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뒷면처럼. 그래서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여기, 여기에서 잡아서 이제 사슬이 있는 데서 똑같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해서 반대편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 삼각무늬 다시 똑같이 만드시면 되죠.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두길 긴뜨기. 자, 요 부분은 이제 아시겠죠? 시작 지점 가르쳐 드렸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삼각무늬를 계속 연결해서 자, 요렇게 연결을 해서 쭉 가셔서 어디? 이제 요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사슬 3개에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사슬이 연결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앞뒤 두 단씩은 이렇게 하고 이제 뒷면은 이렇게 끝난 거예요. 뒷면은 두 단 했으면은 끝났고 여기 앞면은 이제 중심 부분서부터 여기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앞뒤로 편뜨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뒤집어서 뜨면 좋겠는데 그러면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줄씩 계속 줄을 끊으면서 몇 단 안 되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쭉 단 연결하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 단 하고 이제 요 부분 이렇게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해볼게요. 예, 저는 앞뒤면으로 두 단씩을 이렇게 더 뜬 거예요. 삼각형 위로 두 단이 더 올라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거 한 단 정도 더 올리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꼭 어떤 뭐 규칙이나 그렇게 꼭 해야지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 옷에 맞춰서 자기 몸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방법, 제가 했던 방법, 그 방법대로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어느 부분을 하냐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메리아스 식으로 라운드를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요 부분을 할 거예요. 요 부분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두 단 삼각형 무늬 스몰 두 단을 올리고 나서 요까지 올렸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갈랐어요. 갈라서 이거를 지금 네 개를 만들었죠. 첫 번째는 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개수를 한 단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이 조금 너덜거리기는 하지만은 요 나중에 테두리를 하면서 다 감춰서 뜰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삼각무늬를 만들 거예요. 이걸 만약에 뒤돌려서 요 로고 부분처럼 하게 되면 세모 무늬가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귀찮아도 여기서 시작해서 끝나고 시작해서 끝나고 시작해서 끝나고 이거 몇 단 안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뒷면은 이제 그냥 그대로 끝난 거예요. 두 단 올리고 그래서 여기 앞면만 이렇게 가슴 있는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몰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에서 끝났거든.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이 단이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여섯 코를 떠 가지고 그 다음 삼각형부터 연결을 하세요. 그래서 네 개 가서 여기서 사슬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또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3개 만들고 끝나고 2개 만들고 끝나고 이제 요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미디움 부분 설명드리면은 미디움은 다섯 칸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다섯 칸이 조금 작다 싶으신 분은 한 칸 더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조금 더 기장을 늘리시는 거죠. 그러면은 암홀 부분을 늘리시는 거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까지만 뜨고 여기서 마무리를 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해볼게요.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만큼을 더 이제 떠 올라갈 거니까는 시작은 여기서 해야 되겠죠. 시작은 요 세모 무늬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요 지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슬 떠가지고 여기서 세모 무늬를 만들면은 다섯 개의 세모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슬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만 먼저 해볼게요. 간단한 것 같아도 비스트예가 은근히 군데군데 설명할 부분이 많으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심플하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그냥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뭐 설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요 사슬 여기 연결시켜가지고 여기서 일곱 개 우리 똑같이 뜨죠. 네. 다섯, 여섯, 일곱 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에다 넣고 이제 여기서 세모 무늬 떠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삼각형 몇 개를 뜨시냐면은 저는 다섯 개 뜰 거예요. 첫 단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그 다음은 충분히 개수를 하나씩 줄이시면서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뜨개를 몸 가까이 놓고 이렇게 하면은 좀 뜨기가 편한데 제가 이게 영상을 카메라에 맞춰서 하려니까는 멀리 두고 하니까는 이 세모 무늬가 그닥 예쁘게 안 나오네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첫 단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뜨개를 다 잘하시는 분만 제 영상을 보는 게 아니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채널은 아주 초보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초보분들이 보고 뜨실 영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중상급자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초보분들이라고 해서 못 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최대한 제가 설명을 천천히
해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빠르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감안해서 좀 봐주시기 바래요. 지금 다섯 개 이렇게 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여기에서 사슬을 세 개 뜨셔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자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쪽을 다 하시고 이쪽 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는 어디에다가 연결할 거예요? 여기 여기에서 사슬 코 이제 시작해서 한 가지 한 개씩 삼각형 개수를 이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서 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산을 만들고 나중에 여기 이제 단처리를 하면은 그렇게 세모 무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양쪽 두 군데를 가슴 부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을 만들고 나서 이제 테두리 돌아가는 거 해 볼게요. 그래서 양쪽 다 이쪽 다 하시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요 지점에서 제가 시작 지점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섯 개 하고 여기서 몇 개? 사슬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넣는 거죠.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제 세모무늬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세모무늬가 다섯 개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한 칸 또 줄이고 그래서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렇게 끝나게. 그리고 이제 라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늘어나겠죠. 여기 단수가 더 삼각무늬가 많아지니까는 여기선 다섯 개 있겠지만 라지는 여섯 개,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야지 크기가 계속 차이가 나죠. 그렇게 해서 사이즈를 스몰, 미디움, 라지 각자 자기의 사이즈에 맞게 여기 무늬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을 다 하고 보여드리면서 이게 테두리 단 하는 거 해볼게요.